근본이고요. 일단은 기혈 순환을 돌리시고 신장 방광을 좋아지게 하고 몸 전체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행이고 그다음에 유행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거는 전체 두피 탈모는 방금 위에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원형 탈모는 아까 옆에 보시면은 오행상으로 그리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상하, 심포삼초가 문제가 생기면 옵니다. 예. 그게 원행 탈모는 수나 수하고 상하가 같이 나쁜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신장방광과 이게 신장방광입니다. 신장방광하고 상하가 같이 나쁠 때 원행 탈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M자 탈모는 그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위경입니다. 위장의 경락, 기가 위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이까지를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대한 게 있습니다. 모양이. 그 다음 옆으로 보시면은 아주 한의적으로 그 도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경락상으로 위경이 내 M자 빠지는 그 머리까지 기혈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기혈이 공급이 안 되는 거는 심포삼초도 약해지면서요. 그냥 심포삼초만 약하고 신장방광만 약하면은 머리 전체가 그냥 얇아집니다. 아까처럼 전체가 되는데 위장까지 같이 위장하고 위장 토기운하고 수호가 같이 약해지면은 M자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M자 탈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행 탈모는 방금 상하의 기운을 좋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의 부분이니까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요법을 실천해서 막힌 기혈을 뚫으시고 아까 수를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이거는 해결됩니다. 쉽게. 그런데 M자 탈모의 특징은요. 이거는 식사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위장하고 연관을 내있기 때문에 소식을 하셔야 되고 위장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양인들이 M자가 대부분 많은 이유가 저희들은 먹어서 조집니다. 위장을 너무 많이 괴롭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장의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위장을 계속 괴롭히면 M자 탈모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시고 예 비위장까지 좋아지는데 위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그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습관과 함께 그 다음에 술을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비장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 힘들고요. 대부분 비장위장은 지금 현대인들은 소식을 하고 절식을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기운을 좋아지게 해서 좋아져야 된다고 했을 때 곡식 생식 해독요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두 끼만이라도 예, 곡식 위주의 생식을 식사 대용으로 소식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방금처럼 기운, 몸 전체 기운도 좋아지면서 당연히 위장을 하루에 한두 끼라도 내가 쉬어주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소식을 하고 쉬어주게 되면은 위장은 바로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기운도 좋아지면서 M자 탈모도 같이 예방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탈모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머리카락만 두껍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몸 전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건강해져야만이 머리카락으로 기운이 가고 그 다음으로 신장방광 쪽이 특히 건강해져가지고 신장방광이 문제가 오는 자궁, 방광, 전립선, 뭐 고환, 난소 예 이런 쪽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으로 에너지를 절대 몸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부족한데 머리카락을 뭐 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기운을 낭비를 합니까? 몸은 살기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져가지고 에너지가 넘칠 때 머리카락으로 기운이 두피로 기운이 간다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단순한 머리카락 관리, 두피 관리를 위한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실천을 해보실 때 한 달 만에 절대 안 됩니다. 이 두피라는 거는 왜냐하면 기운이 쌓여서 나머지가 좋아지고 나야 그 다음에 머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좋아지려는 그 방식은 일단은 발라서 완화를 시켜서 약간 키우는 방식으로 일단은 같이 가시되 속에서 한 2, 3개월 지나서 속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서 넘쳐서 머리카락에 공급이 되는 순간부터 머리카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예. 두피가 좋아지고 양모 새롭게 두꺼워지고 생성이 되고 그래서 훨씬 본인이 지금 고민하는 탈모가
예방이 되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